저희 고객 중에 미국에서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네. 열심히 일하고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자산 관리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받은 거죠. 그것도 이제 트러스트의 형태를 통해서 해왔는데, 그럼 이제 투자부터 어떻게 운용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배당받는지 이런 것까지 1년의 가이드를 받아오신 분인데, 이제는 은퇴해서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시려고 들여오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데 해당 자산을 계속 미국에 두고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좀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신탁이라고 하는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산 관리는 금융기관들의 웰스 매니저 그룹에서 아무래도 많이 해드리고 있죠.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금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택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팔 건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살 때에도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 각각의 전문가 팀들이 본점에 이제 배치가 돼서 은행 고객들, 증권 고객들을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탁이라는 게 제도가 좀 활성화되면서 단순히 돈을 불리고 그냥 운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령자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치매가 걸린다든지 이럴 때에도 신탁에서 안전한 관리 방법도 구상하고 상속도 할수 있는 뭐 유언 대용의 결합 형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것은 비교 대상으로서 일반 은행 또는 증권사의 PB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자산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도 뭐 이런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도움도 주실 텐데,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신탁을 활용하는 것과 그런 일반적인 PB들 간의 어떤 서비스 라인에 있어서 차이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PB분들이 금전자산을 운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운용과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저리 기능을 해서 자산을 이제 운용을 해 드리는 거죠. 그건 동일할 것 같고. 예, 동일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신탁이 들어와서 자산을 운용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신탁이 들어와도 운용하는 것은 동일한 형태로 스킴이 진행이 되고요. 신탁이 들어오면 중간에 본인이 사망한다, 그럴 때에는 신탁에서 사후에 내가 누구에게 주어라 라는 사후 수익자, 베너피셔리를 정해놓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신탁에는 조금 더 있죠. 그러면 나의 생전 자산의 활용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PB 서비스와 신탁 서비스를 놓고 아주 유의미하게 다른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PB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신탁에서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서 신탁에서는 변고가 생겼을 때, 아니면 뭐 유언장의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지는 질문일 텐데, 내가 PB 서비스를 받으면서 유언장도 구비해 놓은 것과 신탁 서비스를 비교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유언장과 신탁을 같이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나의 상속 관계를 잘 적어 놓는 게 이제 유언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탁 제도는 이제 유언장과 동일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셔서 금융기관에 가서 유언장을 제시하고 그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한국 금융기관에서는 그 유언장대로 지급하는 것을 거절해요. 왜냐하면은 유언장이라는 게 법적으로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인데, 알수 있는 제도가 지금 한국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이게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이게 마지막 유언장이라면 오히려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함께 받아오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언장을 써놔도 금전이 집행이 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미국의 프로베이트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한국에서도 이 신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유언장이 last will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렇죠. 신탁은 있는 그대로 그 문서가 지정하는 방식대로 상속을 할수 있다. 그렇죠. 이제 신탁에 의해서 사후 수익자, 베너피셔리를 원, 투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각각이 같이 오지 않아도 베너피셔리 원, 베너피셔리 투가 각각의 자기 시간에 맞게끔 사망 관련된 서류만 제시하면 이제 수탁자가, 트러스티가 그대로 집행을 해드리는,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한. 질문의 원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은퇴할 연령이 되셔서 뭐 이런저런 것들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한국에 와서 편하게 살겠다, 그런데 자산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뭐 후견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것까지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또 지금 사례는 연로하게 돼서 은퇴하신 어르신이 혜택을 보는 사람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해외에서 미국에서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 내 자산을 뭐 안정적으로 운영해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이 한국의 신탁에서
이게 노약자라고 되건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하건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언제까지고 네.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알면 좋을 법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 한국에서 PB 서비스하고 신탁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신탁 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이제 PB라고 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성격상 분리해서 본 거지 실제로 이제 PB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에게 신탁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신탁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돌아오신 분이 정말 나중에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PB 입장에서는 자산 관리가 안정적인 운영과 그다음에 노후에 대한 뭐 보장, 그다음에 사후에 대한 유언의 어떤 플랜까지 같이 필요하니까 신탁을 통해서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해외에서 뭐 사고나 이런 걸로 정말 안전하게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탁을 그분을 위해서 설정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부모나 아니면 가족들이 후견인이 지정이 돼서 그분의 자금을 안전하게 지급 관리 혹은 운영하는 문제까지 신탁 계약으로 넣어서 충분히 이제 보호하는 조치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려는 이거 같아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됐건 PB가 됐건 이런 분들의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또 트러스트 신탁의 서비스도 있을 텐데 결국 여기민에 가시는 분들 한국으로의 입장에서 보면 더 연로해져서 내가 정말 믿을 사람이 없을 때 이 신탁 서비스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고로 장애가 된 그런 분들께서도 그 가족들 후견인은 후견인인데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남게 되는 이 가족을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가 결국은 가장 키가 되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안심할 수 있게 뭐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실제로 신탁 계약으로 이제 금전이든 부동산이든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후견인에 의해서 뭐 권한 남용이라 그럴까요? 후견인이 마음대로 돈을 뺏은다든지 아니면은 지인을 통해서 지정을 해놨더니 뭐 다른 용도로 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신탁 계약 안에다가 목적별로 이 지급 사유들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신탁이 이제 한국에서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예. 그런 일들도 또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용도로 100만 원 이상을 뽑지 마라. 후견인으로 하여금. 후견인도. 그다음에 병원비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수탁자에게 병원에서 나오는 그 의료비 영수증을 청구할 때만 병원으로 직접 송금을 해준다든지 요양 목적, 다른 각각의 목적들을 정해놔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끔 지급하는 플랜으로 굉장히 열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에 있어서의 네. 조항들이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예. 그걸 통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가디언들의 말하자면 전횡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신탁 서비스라는 그런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안정성, 연속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일반 자연인인 개인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은퇴 이후에 자산 관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됐는데 한국에서 신탁 관리도 자유롭게 운영이 되느냐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관점이 다른 걸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신경을 안 쓰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반대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와서 어떤 투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참여를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플렉서빌리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주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자금 관리를 한국에서 하려고 하면 예. 실제 이제 신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투자는 내 마음대로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신탁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같이 신탁 설계와 운용의 역할까지 같이 함께 해줄 수 있게끔 조절도 돼요. 본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운용하시는 경우와 신탁에 넣어서 또 운용하시는 경우는 약간 본인이 이제 디자인을 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신탁 안에 넣고 운용에 대한 부분을 나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 근데 그게 정상일 때도 받고 내가 많이 아플 때 특히 뭐 치매 걸렸을 때나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받겠다. 이런 설계가 나누어서도 가나요? 그렇죠. 미리 설계해 놓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일반 자산 관리에 있어서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하고 네. 동시에 어떤 병고가 생겼을 때 병고라는 게 꼭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네. 뭐 정신적으로 치매가 오건 뭐 그랬을 때도 네. 미리 우리가 플랜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어떤 경우에는 꼭
뭐 치매가 걸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에도 특정인을 지정해서 내가 많이 아프면 나와 관련돼 있는 운용의 문제 이 사람하고 상의하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탁 안에 들어와서 수탁자가 그냥 알아서 해달라 이게 아니라 운용을 할 때 수탁자에게 요건 내가 운용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투자 상품으로 할 거야 조금 더 안전한 상품으로 할 거야 일일이 본인의 의사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지시에 따라서 한국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임의로 뭐 운용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네. 구성이 돼 있죠. 결국 앞서 8회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여생을 보내는 분이건 아니면 장애 상태에 있는 분이 본인의 자산을 어떤 전문가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충분히 신탁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은퇴해서 오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본인이 또 투자나 이런 자산 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에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상황에 대한 것도 먼저 계획해서 네. 그런 것들에 따라 내가 뭐 치매에 걸리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전에 또는 심지어는 사후에까지 그 자산 관리를 예측 가능성 있는 네.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신탁의 어떤 다른 일반 자산 관리와 비교해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